다들 편안해지앙 재조원 요소다. 서삼 희생자광 유족들의 치유를 위한 서삼 트라우마 센터가 넘은달 31일로 소년간의 시범 운영을 못모찼다. 제주 소삼 평화재단의 돌룸인 지난 2020년 5월 개소 후제 지금 고장 트라우마 센터 등록 인원은 1,500여 명이고 이용 실적은 6만 8천 건이랭 고람스다. 트라우마 센터 이용자는 서삼 희생자광 유족 이외에 강정모술 주민광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 경호곡 너문해부던 초사가는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진행하였네 1,600여 명의 참여광 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이루 후제 소삼 트라우마 센터는 헌돌 동안 재정비 현후제 다음 달 1일부터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 거라는 것이다. 제주 소삼 사건 실무위원회가 요후루기 회의를 요랑 8차 추가 신고로 접수된 희생자광 유족 612명하고 보상금 심사 200명, 가족관계 정정권 혼맹을 의결하연 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하였다. 8차 추가 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인은 1만 9천여 명인데양 현재 고장 절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올 상반기 고장은 심사를 못 목극한 하는 것 닮읍니다. 보상금 심사는 현재 고장 접수된 8,500여 명 가운데 60%인 5천여 명을 심사하였다. 제주 소삼 실무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하여 생존 희생자광 유족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제주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의 공유 수면 점유 소용 허가가 15년 만에 취소되었다. 개발 사업 시행자 측이 지난 2017년 투자 진행 지구에서 해제된 후에 소용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으멍 제주시가 매립지 점 소용 허가를 취소하였다. 해당 시행자 측은 가산금을 포함한 21억 원의 점소용료를 미납하고 지방세 12억 원도 체납한 걸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대법원에서 개발사업 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자산 정리 과정을 걸쳐 환수 조치에 나서겐 고람스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하여 고물가광 비계 삼겹살 논란 등 하간 악재가 겹치멍 제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줬다. 경원한 위기감을 느낀 제주관광이 대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넣어 본격 대응에 나섰다. 경원 뒤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양 보도에 김지우 기자가 고라안내구다. 관광객들이 하영 찾는 제주시 해안도로우다. 식당으로 써난 해안 바로 옆이 상가에 임대한 내 현수막이 걸어졌수다. 조끝 뒤 똔 식당 덜토 상황은 마찬가지우다. 십수년간 횟집으로 써난 건물인 뒤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연 문을 덮었수다. 이디 상인들은 호나고치 요지금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두드러지멍 장사가 더 애려워졌쟁 고람수다. 이 30%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심한 데도 더 있고요. 예, 뭐 심한 데는 반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더 이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올드렁 요지금까지 제주를 초준 관광객은 55만 명으로 너문의 고등기관과 비교하여 2.3% 늘었수다. 경원 뒤 전체 관광객의 90%가량을 초지어는 내국인은 고등기관 8.5% 줄었수다. 내국인 관광객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광,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 축소, 고물가 이미지 등이 겹치멍 너문해부터 감소세를 보였수다. 영헌 뒤 요지금은 비계 삼겹살 논란 고장 터지멍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졌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가 공동대응에 나섰수다. 우선 제주관광 혁신을 위한 도지사 직속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관광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여행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우다. 경호고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를 개발하여 안정화 방안도 제시하겐 고람수다. 충분한 여행정보 제공 그리고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만족도를 높여 제주 관광에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뒤 품질관리광, 서비스 실태조사, 이미지 개선 캠페인 등 관행적으로 실시한 대책이 줄을 이루멍 발길을 돌린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지 의문이우다. 경호고 너문해부터 줄어든 국내선 공급석이 내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은 이를 타개할 방안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염수다. KCTV 뉴스 김지우다.
아이고 옛날에는 돌만 잃으면 보말도 검은 문자가리도 검은 기행 잡아당 반찬 해먹고 기행하신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지금 가면 돌 잃을 기운은 있을까? 아이고 돌 잃는 기운 속에 그 과메기 들어앉은 돌 잃을 정도서 해주게. 잃는다는 들추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잃는다는 서다란 뜻 아닌가요? 제주어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돌 따위를 들어 위로 올리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들추다라든가 아니면 서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뜨다에 해당합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이는 돌 일경 잡아, 개는 돌 떠서 잡아 라든가 아니면 바다에 간 돌 이겨버렸던 막 욕 드러나서 바닷가에 가서 돌 떠버렸다고 막 욕 들었었어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미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매미를 제주 사람들은 제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제얼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름에 한 번쯤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하으로 2,800호를 넘어서멍 미분양 적체 문제가 심각한 것 담수다. 국토교통부가 꽂는 걸 보는 지난 소월 도내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4.2%가 늘어엉 2,837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경호곡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0.2%로 소폭 증가하였네 1,241호로 서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넘은돌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514건으로 헌들 전이보다 3.6%가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출생아 시정이 역대 진로 족된 회입니다. 통계청이 꽂는 걸 보난 올해 1분기 제주도 내 출생아 시정은 너문의 곧등 기간에 비하여 9%가 감소한 8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분기 출생아 시정이 900명 안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체암이랜 고람신디양. 사망자 시정서 출생아 시정을 뺀 1분기 제주지역 인구 자연 감소분은 509명으로 곧등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우리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또 친구들도 더 많았고 완전 재미있게 놀았어. 지금은 그렇게 못 놀아요. 내과에 가면 애기 소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못 먹는 데거든. 그러면 뭐 지지빠이들이랑 다 어성간 그때 그냥 돌 위에 삭가락지도 빠지고 그러면 수영 시합까지 한 50m 나와 그 뒤가. 참깨가 그렇게 많았어. 등이 이만큼씩 하고 이 아강발 털이 이만이 그럼 그거를 등 딱 해서 등에 반바람 노랗게 독을 보고 오려고 그렇게 맛이 있어. 킹이 잡아먹고 개구리 껄개비 잡아먹고 꿩 잡아먹고 뭐 그런 걸로 그 먹으면서 그 때와 온 거예요. 그때가 그 지금도 그리워요 그때가.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거정 오크다 편한 달러 14일.